믿음의 가정 만들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예, 그리고 꼭 내 자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녀도 어린 생명 그리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가 우리의 다음을 잇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정말 소중했겠죠. 그리고 사랑스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하시려고는 아니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믿음 테스트를 거쳐나간 거죠. 그래서 인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 인정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믿음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나와 같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위한 좋은 믿음의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디 가서 그냥 연애 잘해서 만나면 되겠고 누가 소개하면 되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럴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고요. 들어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지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생애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바라실 겁니다.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한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아내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37세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175세까지 살았으면 적어도 137세에서 175세 요 사이에 아브라함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세대, 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한 시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서는 좀 섭섭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가 나이가 많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구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서 멈춰지는 것,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즘 소위 말하는 부의 대물림 같은 그런 마음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하고 계시죠? 이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던 마음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의 종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도 또 보니까 늙은 종이라 그랬어요.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아브라함과 생애를 거의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후사 없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럴 때 저 말고 이 사람이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거기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다메섹이라면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 우리가 지금 세계사로 뉴스로 들어보면 그 시리아 그쪽 위쪽인데 여기 이제 아람 지역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란 지역에서 왔는데 하란이 바로 다메섹이 바로 그쪽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고 또 잘 그 일을 이루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주인과 종, 이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 신앙의 동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누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심리학자는 그게 한 10명만 있어도 복이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명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키퍼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많게는 10명까지도 괜찮은데요. 한번 누가 있을지 한번 보십시오. 밤늦게 전화했어라도 전화했지라도 이렇게 늦게 전화했냐고 막 뭐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걱정해주고 안위를 물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다고 오늘 밤에 막 12시에 전화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하여튼 전화해보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인복도 있더라고요. 이 엘리에셀 같은 이 종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어떤 걸 뭐라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놓고 맹세하라 그런 겁니다. 이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야곱이 생을 마감할 때 요셉을 불러서 나를 이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꼭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건데 이 엘리에셀에게 그만큼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그런 맹세의 언약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주인의 말이라면 잘 들을 사람인데 그만큼 이게 믿음의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명령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고향 동네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며느리감을 선택해 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은 내 고향 동네에 내 집안에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민족이 나뉜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기 그 그림이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이 샘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근데 함은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파란색, 보라색 그쪽이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저 붉은색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함은 가나안과 애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야벳은 저쪽 터키하고 유럽 쪽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셈이 어디냐? 이쪽 말하자면 페르시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 아람, 아르박사, 엘람 이쪽 사람들이 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왔으니까 셈 족속입니다. 이 민족을 이해하시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애굽까지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총리가 됐다는 것도 이 민족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중에 셈 계열의 사람이 왕이 될 때 그때 요셉을 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지금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혹시 아브라함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졌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민족을 이렇게 편애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방탕하고 음란하거나 아니면 방종한 생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자기 고향 동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이쪽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기 아들 이삭이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걸 닮아갈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이삭이 부모가 됐을 때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 때문에 그 부모가 걱정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좀 거리가 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에 있는 여인들, 가서 데려온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정말 믿음직한, 믿을만한 종을 가서 좀 데려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과 아들을 결혼시키면 아브라함은 사실 얻는 게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세력도 적지는 않았는데 가나안에 있는 유력한 인사와 혼인관계를 맺으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더 보호받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조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 그렇게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왜 그래요? 지난번에 다녀갔던 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이 있으면 너 아들이 있고 나는 딸이 있으니까 결혼시켜서 우리 동맹관계를 더 견고히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너 당신들은 뭐 이 땅의 주인이고 나는 나그네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먼 곳에서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났을 때 막 젖될 무렵에 막 잔치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족장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다음을 이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랑인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무렵이 됐는데 근데 전혀 원래 고향 동네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것은 그 땅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살에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의 결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간절히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한번 정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혹시 그 고향 동네, 주인님의 고향 동네에 갔는데 그 이삭의 아내로 정한 여인이 이 땅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도련님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그 땅으로 다시 갈까요?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마치 오늘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난 자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하냐, 아니면 믿음을 위해서 이거 좀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가.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 잘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믿지 않는 배우자인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고 뭐 이런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디 이단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있으면 헤어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뭐 조건 각서를 써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결혼도 역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정을 이루는 과정들이라면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배우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 신앙을 이유로 가정이 깨지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엘리에셀의 그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 아들을 다시 그리로 가지는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며느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고향 동네라 하더라도 그 고향 동네는 맞지만 다시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바로 그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고향 동네로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보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데려오라는 거. 가정이 둘이 만나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 좀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이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안 믿는 며느리 사이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녀나 손주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잘 됐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인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위험한지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공한 다음에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공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성공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이런저런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현장 예배 나오는 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봄신방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이 믿음의 세대, 이 전세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막 제한되고 그럴 때 집합 금지됐다가 이제 다시 풀릴 때 몇 프로는 나와도 된다 그럴 때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이제 건강이 염려하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기저질환 있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는 치명적이라 하니까 안 나오시고 몸을 사리실 줄 아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신앙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믿음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그 땅으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여긴데 이전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세상의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가지 말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당부에 당부를 하는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그 땅에서 이곳으로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머나먼 자신의 고향 동네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믿음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그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에 기도하는 분들, 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말이야, 권사나 장로나 됐는데 자녀들이 저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의 동지라면 그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도 그랬고 저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그 간증의 소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